좀 닫아주세요. 제발. 내 지갑이다 왜. 상관하지 마. 아빠를 고발합니다. 파이팅. 네. 도대체 뭘 그 아빠의 뭘 고발하겠다고 나와주셨는지 궁금해요 어머님. 아 네. 우리 남편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은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습성? 습성이에요. 습관을 가지고 남한테 다 퍼주는 그 습관을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어 진짜 고발하시려고 나오셨네요. 너무 진지하신데요 지금 어머니. 나쁜 습성이 뭘까요 대체? 아빠가 뭐 돈을 한두 푼 이렇게 퍼주는 건 상관없는데 한두 푼에서 어떨 때는 몇 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가 친구분들 모임 있으시면 거기 식당에 열 분도 넘게 오세요. 그러면 그 밥값을 못 낼까 봐 식당에 미리 카운터에 카드를 착 내고 그러고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신대요. 아니 근데 그냥 있는 곳간에서 꺼내서 덜어주는 건 모르겠는데 막 빚까지 내고 뭐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대신 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보증 이런 것도 쓰시나? 예, 보증은 기본이죠. 보증 기본이고 네. 다른 사람이 사정을 하면 카드도 본인 사정 본인 그거로 카드도 내주고 네. 명의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모든 빚을 혼자 짊어지고 가면서 아니 내가 옆에서 아버님 보니까 밥값 머리가 정도 못 쏘시는 건 또 그렇다 할 수 있는데